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고령자와 장애인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립 물향기 수목원에 무장해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한주환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활력을 얻기 위해 공원이나 숲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발걸음하기에 적잖은 부담을 느낍니다. 계단이 이게 너무 높아요. 계단이 이게 뭐 저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노인네들은 못 올라와요. 경기도 오산의 도립 물향기 수목원입니다. 수목원을 돌아볼 수 있는 산책로에 계단을 없앴습니다. 휠체어나 유모차도 불편 없이 다니도록 무장해 산책로를 새로 조성한 겁니다. 산책로는 탐방객들로부터 가장 인기 있는 습지 생태원 구비구비 757m 이어집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유모차를 끌고 올 수 있다는 점도 좋지만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같이 숲길을 걸을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사를 최대한 줄인 목재 데크길과 포장길을 따라 수령이 40년 넘는 나무 등 원시 숲길과 1,900여 종의 희귀 식물을 둘러보며 감염병 우려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휴게 공간은 보행 약자에게 편안한 쉼터가 됩니다. 코로나19로 휴식과 심리치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보행 약자층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물향기 수목원을 찾은 방문객은 총 35만 명. 이 중 38%인 13만 명이 보행 약자였는데 이들의 숲 탐방이 한층 즐거워지게 됐습니다. SBS 한주환입니다.